캠이 하려고? 아, 이거는 도저히 감당 안 됩니다. 아, 끝나면 한번 해. 다시면. 어, 지금 라이브 송출 중이야. 라이브 송출 중이야. 나 어디 돼야? 그거 캠이 하다가 손만 나간다니.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아, 프로 오셨어요. 어, 지금 하이뱅크로 사금 채굴하러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야, 들어오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아, 공짜입니다, 공짜. 좋아하는 공짜. 아, 삽질 어느 정도 해서, 아, 펜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펜닝 얼마나 나올지. 이제 물을 끊고 펜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쪽에다가 그냥 삽으로 토사랑 자갈 막 퍼 부으면, 아, 자갈은 뒤쪽으로 내려가고, 이쪽으로. 아래쪽으로는 고운 모래랑 금들만 여기에 싹 걸리는 거예요. 금들만, 사금만. 이 사금을 한번 이제 걸렸을 건데, 펜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치가 이렇게 되겠구나. 자, 좋아요는 공짜. 아, 좋아요 팍팍 누르셔도, 아, 전혀 피해가는 게 없습니다. 자, 금이 얼마나 걸렸나, 금판에. 요거 하이뱅크라고 합니다, 하이뱅크. 하이뱅크, 금 선별하는 장비 중에 일종입니다. 요거 한번, 펜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금이 얼마나 잡혔을지. 금이 많이 잡혀 있어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텐데, 일단 펜닝해서 금이 얼만큼 잡혔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요. 신통치 않다 그러면 오전에 작업해서 잡아놓은 사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돈을 얼마나 벌어요? 아, 이거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일하면서 쉴 때 취미생활로 하는 겁니다. 다들 뭐 낚시도 하시고, 다른 분들 등산도 가시고, 뭐 게임도 하시고, 여행도 가시고, 이렇게 취미생활 하시잖아요. 저는 그 취미생활을 이 사금 채취로 취미생활 하기 때문에 돈 벌 목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이 사금이 돈의 가치는 없느냐? 또 그건 아니겠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금도 캐고, 일정 사금이 모이면 현금화 할 수도 있기는 해요. 일단 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저 옆구리에 금이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씻어서. 패닝을 한번 해볼게요. 금이 얼마나 잡혔을지. 사실 지금 삽질했던 곳은 금이 얼마 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지금 하는 거 지금 사금 선별하는 겁니다. 사금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돌려주고 흔들어주면 가장 밑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금만. 그렇게 해서 위에 것만 살살 빼주면 가벼운 것들만 내려가겠죠. 벌써 금이 보이네요. 금이 좀 보입니다. 좀 더 마무리해서 한번 볼게요. 보입니다. 보여. 금이 없을 수가 없죠. 이곳은 이제 금은 있는데 얼마만큼 있느냐가 그게 궁금한 거니까. 있어. 있어. 있긴 있는데, 너무 작다. 자,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그 작은 노란 점 보이죠? 이게 사금입니다. 작은 것. 이게 사금입니다, 사금. 맨 땅을 팠는데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죠? 아무 땅이나 파보세요. 사금 나오나?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1차적으로 잠깐 채집했던 이 안에 통에 있는 거 요것도 한번 털어서 한번 볼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끌러서 물을 충분히 담고 좀 선별을 좀 할게요. 잠깐만 조금만. 그 내려가면 안 되지. 사금이 아주 작기 때문에 물살을 아주 약하게야 사금이 안 떠내려갑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금이 어떤 거냐. 노란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금입니다. 사금. 자연금.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지금 어르신들이 갖고 몸에 차고 있는 금 장신구도 있죠. 금반지, 금목걸이. 같은 금입니다. 이와 같이 금을 선별, 채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살 하면 가벼운 것들은 다시 또 떠내려가죠. 하나 도망간다. 딱 낚아채서. 자, 보이시죠? 이 노란 것들이 다 금입니다, 금. 자, 이렇게 금빛을 보려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금이 많이 있습니다. 돈벌이 목적은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취미 삼아 하기로는 충분히, 취미 생활 하기로는 충분한 금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또 정리를 하고요.
사실 오늘 온 이곳은 사금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닌데 그냥 재미삼아 왔습니다. 오늘은 돈 벌 목적이 아니니까. 여기도 한 톨. 지금 현재 지금 사금 채취하고 있는 건 이 장비는 하이뱅크라는 장비입니다. 하이뱅크. 많은 이렇게 토사량들을 이렇게 뒤로 자갈만 자간 큰 자간들만 뒤로 빠지고 이 판에 이 고무판을 깔아 놓으면 금들이 쫙 알아서 걸립니다. 고놈 걷어서 다 마지막 선별만 하면은 여러분들 차고 다니시는 목걸이, 반지, 같은 금, 자연금들을 이렇게 선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라이브를 좀 켰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라이브를 또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이만 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이걸 또 쓰시려고 그래. 저기 쉬고 계신 분이 저분이 또 이 하이뱅크를 또 써보시려고 통에 토사를 잔뜩 갖고 오셨네. 토사가 많을 때는 패닝을 하면 손목이 많이 아프니까 이런 대량 처리할 수 있는 하이뱅크로 사용하면 쉽게 손쉽게 할 수 있죠. 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라이브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